다리 가르쳐줬잖아. 다리 어떻게 쓸어야지? 그렇지. 근데 폭이 너무 좁잖아. 좁으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벌려야지. 그렇지. 자, 다리 쓰는 거는 알았죠? 어떻게 쓰라고 했죠? 이거 얘는 안쪽에 가 있고요. 얘는 바깥쪽인데. 아, 이른다니까. 이래서 아, 복습을 해야 돼. 지금 여기에 지금 안쪽이라 들어가 버리면 네. 여기 공간이 너무 좁잖아. 내가 어제 팔꿈치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이렇게. 기억 안 나? 자,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뒤로 가세요. 자, 뒤로 가세요. 내 몸 앞에 있게. 이거 얘기했잖아. 최소한 이만큼은 놓고 더 뒤로 가봐요.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 공간을 둔다. 그리고 요 발하고 여기가 가깝게. 그럼 더 들어봐야지. 일로. 그치? 그리고 몸 붙이고 그렇게 해서 대각선. 이렇게 써야지. 막 여기 붙어갖고 드라이브를 어떻게 걸어. 공간이 있어야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기 가로라인보다 다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네. 뭐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되게 깊게 들어왔을 때 얘가 이 가로라인보다 오른발이 나가 있어야 내가 그러니까 이쪽에 서 있는데 화로 왔을 때 그냥 바로 치고 나갈 수 있잖아. 네. 근데 만약에 두 발을 다 안으로 들어가 봐요. 자, 이 발을 다 이게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나가? 빙글 돌아 나가야 되지. 그럼 시간이 두 배 걸리겠죠. 근데 오른발 하나를 바깥에다 걸치고 있어봐. 그럼 이렇게 질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발 하나 빼놓는다 생각하고 내가 좁지 않게 공간을 둬. 이렇게 팔꿈치 여기까지만 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발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가로로 놨을 때 이 발이 다 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다 여기서요. 근데 저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발 무조건 넣으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들어가야 돼? 짧은 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쪽에서 긴 볼을 칠 때 임팩트 위치가 봐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쳤을 때 위치가 왼발하고 맞춰서 뒤로 쓰면은 이게 안 맞잖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쳤는데 지금 오른발하고 임팩트하고 가까워야 되지. 그죠? 근데 돌아섰어. 근데 사람들이 탁구대 끝하고 왼발하고 맞춰서 그럼 임팩트하고 오른발이 가까워요? 왼발이 가까워요? 자, 지금. 임팩트 순간과 왼발이 가까워요? 그치. 그러면 이게 다 먼 거잖아. 그렇죠. 임팩트하고 오른쪽이 가까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발하고 임팩트하고 가깝기 위해서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야지 임팩트가 여기랑 가까우니까 파워를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은 다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만 빼놓고 왼발을 확 집어 넣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줘야 내가 몸통을 돌려서 포핸드 쪽에서 치는 그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야 돼. 자, 자, 여기까지 한 번에 돌아요. 자, 준비. 자, 다닥! 잘했어요. 자, 그리고 너무 많이 갔지. 자, 그 정도 서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같이 쫙 누르면서 돌아볼게요.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따닥. 그렇지. 하나, 둘, 따닥. 다리 더 좀 더 넓어도 될 것 같아. 다시 돌아서 둘, 셋, 따닥.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따닥. 손 잡고 돌아볼까? 손 여기다 대봐. 자, 들어와 보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따닥. 그렇지. 얘가 부담 없이 이 손에 붙어 있는 정도로 돌아야 돼. 부담 없이. 착. 착. 그렇지. 그러면 웬만한 볼 전후 긴 거 짧은 거는 칠 수 있어. 근데 무조건 탁구대보다 뒤로 나가면 절대 안 되고, 이 오른발, 왼발이 다 들어가면 안 되죠. 돌아, 넓게 너무, 나가는 게 멀어지니까. 그죠? 그치. 그치. 요런 식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어제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있잖아. 돌았을 때, 공 보고 공에 맞춰서 돌아야 되냐? 하나로 돈 다음에 치면서 공한테 가야 되냐? 일단 돈 다음에? 그치. 그러니까, 10번을 돌아도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생각하면 요 자리에 딱 서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도는 거 한 10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따닥. 그렇지. 다시. 따닥. 다시. 따닥. 그렇지. 어깨 누르면서 따닥. 따닥. 그렇지. 따닥. 그렇지. 따닥. 이 오른발, 왼발이 디뎌지는 소리가 너무 멀면 안 돼. 거의 동시에. 시작. 그렇지. 따닥. 그렇지. 따닥. 그렇죠.
어, 좋아. 그런 느낌으로 돌아야 돼요. 그렇지, 잘한다. 어, 그렇지. 촥! 그렇지. 어, 자,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왼쪽 어깨를 이렇게 앞에 놨잖아. 눌렀지. 자, 눌렀어. 자, 이 상태로 얘를 놔두고, 자, 백스윙을 할 수 있는 만큼 배그를 꽈봐요. 쭉. 그렇지. 자, 얘 놔두고 갈 거야. 그러면은 많이 못 가지. 네. 그치. 자, 이거 이렇게 놔두고 가봐요. 배꼽. 배꼽 꽈. 끝났지. 네. 이만큼만 하면 끝이야. 아, 그래요? 어. 그 다음에 자, 임팩트 할 때까지는 팔이 와야 돼요? 어깨가 와야 돼요? 임팩트 할 때까지는? 어. 어깨가. 그치. 네. 어깨가 정면을 네. 볼 때까지 이제 이거 떼봐요. 네. 자, 요렇게 돌아. 쫙! 임팩트! 그렇지. 다시 여기 어깨 넣어놓고 자 임팩트 다시 임팩트 다시 임팩트 그렇지 어깨를 공 있는 데까지 끌어다 놓으면서 팔 가만히 있는 게 임팩트 쫙 자 임팩트 됐어 그럼 거기서부터 스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까 민수현님 했던 거는 여기를 들었다 여기를 이렇게 그쵸. 약간 아직도 올릴 때 내리죠 어 이거를 이렇게 버텨버려 그렇지 팔을 들어도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깨를 빼는 동작 이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깔아 앉거나 뒤로 빠지잖아. 네, 어, 살려야 되잖아. 네. 자, 해봐요. 거기서부터. 자, 쭉. 그렇지. 자, 버텨. 쭉. 그렇지. 자, 돌려. 자, 쭉. 그렇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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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그런 느낌으로. 어, 팔꿈. 그러니까 어깨가 빠지는 동작은 팔꿈치를 빼거나 뭐예요? 이렇게. 그니까 이쯤에서 놀면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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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거 그렇지 방금 느낌으로 가야 돼 어, 그 내다 꽂는 게 아니라 가는 거야 그렇지 응 그렇지 오 지금 좀 부드럽지 않았어? 좀? 응 그렇지 그렇지 자